두 번째 소식 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첫 온열 질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서 이제 정말 일상생활의 안전의 위기 경보를 내려야 할 만큼 안전이 위협받는 요즘인데요. 관련 뉴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80대 온열 환자가 숨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 시내 자택에 있던 85살 김모 씨가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맞아요. 그 네. 사망하신 분이 이제 80대 어르신인데 어르신이죠. 사실 네. 이 폭염에는 젊은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데 맞아요.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거란 말이죠. 네, 이번에 숨진 어르신 경우 연세가 85살이세요. 네. 네. 집에서 생활하시던 중에서 이제 온열 질환 의심 증세를 보여서 119에 이송이 됐지만 근데 숨을 거둔 사례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어르신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네. 쓰러져 있는 모습도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폭염에는 이렇게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는 등산객 탈진 사고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 18일 낮입니다. 네, 한라산 어승생각을 오르던 68살 관광객이 갑자기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긴급히 시내병원으로 이송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9일에도 40대 등산객이 등반 중에 쓰러져 제주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폭염 속 등반객 사고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제주 전역에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좀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낮에는 체감온도로 막 40도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럴 때일수록 산행을 하거나 또는 바깥 활동하실 때 역시 개별적으로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요즘 얼마나 많은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폭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이겨내야 될지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강현주 소방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엊그제 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또 발생이 됐고 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바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저희 제주 소방에서 온열 질환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총 18명이고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총 35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작년과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은 밭이나 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폭염 기간에 근로 매뉴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가능하면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당 10분에서 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휴식을 하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작업 중 근육 경련, 간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119나 아니면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우리의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이신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본부의 강현주 소방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얘기 나누는 동안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덕출님께서 아이고 소방관 선생님들이 사람 구하러 가당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겠네. 네. 아유 맞습니다. 우리 저 귀염둥이 춘식이님은 네. 지금 전남 고흥에 계신데요. 아 고흥. 네, 거기서 네. 지금 막 계곡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아주 무덥다고 제주도의 바다 낚시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멀리 전남 고흥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감사드립니다.